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도 봅니다. 6절 끝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충격적인 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만 사실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집이 되면 영원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계속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집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아니 분명히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직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점이 아주 두려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일 거예요. 저도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순간 전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불신이 확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막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걷는 사람들.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소속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좀 계속돼요. 몇 가지 어려운 일이 겹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갑자기 불신의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 말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시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므리바에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믿기가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막상 문제에 딱 부딪히면 불신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옵니다. 시편 95편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나님이 대단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름을 므리바라 다투었던 곳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품기만 해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아픔은요,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런지 몰라. 아, 내 오늘 기분이 왜 이런지 몰라. 아, 왜 이렇게 짜증이 자꾸 나는지 몰라. 그러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어지러지려서 쓰러지거나, 무슨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서 부정맥이 오거나, 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은 얼마나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지. 알고 보면 몸보다도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기쁨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괜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떠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이 계시냐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일을, 이거 품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걸 품지 말아야 하는데.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요,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언제 굳어지는지 몰라요.
뉴스 보다가 굳어져요. 드라마 보다가 굳어져요. 그냥 누구랑 같이 그냥 뭐 이런저런 한담하다가 그냥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언제 어떻게 굳어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때 가서 알아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졌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어떤 오락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 그거 보면 알아요. 성경은 안 읽어지고 그거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벌써 굳어져 버렸어요. 은혜에 반응 못하고 주님께 반응 못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것.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한 겁니다. 어째 이렇게 마음이 쉽게 미혹이 되는지.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놀아요. 장난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버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말은 마음에 손을 덮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광채가, 그 엄청난 광채가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빛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 같아. 내게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내게는 무슨 역사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그러면 나와 같이 계시는데도 몰라요.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어. 가나 혼인 잔치 때 그랬잖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잔치가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끝날 지경이 됐어. 얼굴 들고 못 살 지경이 됐어. 그 동네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어째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도 안 들리고 못 알아듣는 거니까.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 굳어버리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성경 집회 안 옵니다. 이제 몇 주 지난. 늘 보던 분 안 보여요. 네. 어디가 계셨나? 술집에 가. 네. 또 어디가 계셨나?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저 장례식장에 가 있어요. 그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비참한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교인들에게 자기가 음란하게 즐기는 것을 고백하겠다. 그 교인들도 얼마나 난감하겠나 싶은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더라고.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지만 어린 아이에게 그 동네 어른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 아이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음란의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어릴 때부터 누구도 모르는 음란한 것에 계속 마음을 두고 붙잡혀서 살았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지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 혼자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인들에게 공개하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일에는 조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여전히 마음의 시원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가 아직 미적지근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좀 상담을 드리고 싶다는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도 과연 이 음란의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잘 없다. 또 끌려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또 끌려가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이 죄의 힘을 더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아. 근데 이 죄에 붙잡혀 있는 이 마음이요, 원인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겁니다. 부끄럽기는 해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요. 이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죄가 싫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아직도 분명한 눈이 뜨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음란의 죄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성범죄가 공개돼가지고 목사 면직이 되고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만천하가 다 알 때 그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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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나. 너 다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죄를 지어도 별 일 없게 만들어요. 또 죄를 지어도 또 별 일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람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요.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뭐 전혀 모르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지만, 그 가족들, 목사님의 형편 아마 뭐 더 이상 비참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이런 때가 올 걸 아시기 때문에 끊을 걸 끊게 하고 버릴 걸 버리게 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요. 만약에 그런 죄를 지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이 공개되기 전에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하고 나눴어요. 목사님,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속에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즐거움 이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마귀가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마치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죄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청산하기 원함. 이제는 주님과 교제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함. 여러분 이 죄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 도박에 빠진 아이들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 말씀하기를 부모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도대체 저 기쁨이 뭘까? 그래서 그들이 도박의 기쁨에서 세상 죄짓는 기쁨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는. 근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여전히 자기야 똑같이 드라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우리 엄마 아빠의 즐거움이 뭘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즐거움이 뭘까? 대부분 자녀들은 돈이지. 그래서 효도하는 목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우리 엄마 아빠는 돈에 한이 맺힌 분이야. 싸워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어도 그것 때문에 울고 좋아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소원해거나 돈이라도 한창 벌어가지고나 원도 없이 그냥 안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밖에는 아이들의 소원이 없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한 번도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같이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한번 마귀에게 이렇게 딱 붙들리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살리는 충고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리면. 이미 우리 제자훈련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1999년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 그 대학 원장이 학장이신 로널드 티먼 교수, 그분은 윤리 교수예요. 기독교 윤리 교수. 그런데 이분이 음란한 사진, 그때 당시는 음란한 사진을 컴퓨터에 파일에다가 자기 개인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세상에 신학대학 학장님이 그런 형편인 것을 컴퓨터 기사가 그걸 발견을 하고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파면이 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가 목사든 신학교 교수든 뭐 윤리학자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보가 돼버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 있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시는, 뭐 성령 집회 가봐야 뭐 특별한 무슨 역사도 경험 못한 것 같고 남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고 간 것 같고,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 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확 바뀐 걸 알게 돼요.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매일 새벽에 예배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와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과 예배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회가 없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금방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성령 집회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씻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어제 저는 여기서 잤어요. 바로 요 앞에서 잤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다 이 강단에서 잤어요. 1박 2일 어제 우리 장로님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강단 위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도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오늘 주무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는 뭐 숙박시설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예배당에서 하루를, 하룻밤을 자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어제 뭐라고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치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느낌. 어젯밤에 수련회 저녁에 성찬식이 끝나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는 친구를 강단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강단 위에서 여기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 누워있는데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바닥은 딱딱하고 그리고 한기도 느껴지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 속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지키셔야 돼요. 이 믿음을 절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살아도 주님은 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실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은사사역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은사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다가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 교인들의 반응이 갑자기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분위기와 정말 뭐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완전히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막 말하고 몸부림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갑자기 온 회중들의 분위기가 주님이 임하셨네. 오 주님이 임하셨네. 이런 느낌인다. 처음에는 그걸 잘 분별을 못 하셨대요. 아, 이건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임하셨구나.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안 임하셨던 때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했다면 벌써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다면 벌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만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러면 다 미혹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과 능력만 쫓아다닙니다. 늘 같이 계신 주님을,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반응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보다. 그러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건 완전히 최정점이에요. 이건 난리가 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일을 그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저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때 전하셨어요.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떠나갔어. 아니, 뭘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왔더니 내 몸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그러고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유명한 고백을 그때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주님이 그제서야 나타나신 줄, 그제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처음 믿은 것처럼. 그럼 그 전에 찬송 부른 건 다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내가 내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건 환경과 여건의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금방 변질돼요. 금방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슨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말은 이미 그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굳게 잡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예요. 이걸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내 눈에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세요. 기도가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지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반응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나중엔 더 이상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싸우지 말자고. 왜? 주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을 소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때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야 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도 뭐 정말 정신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잘 믿자고 모인 성도들끼리 어느 순간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그냥 강팍해져 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옴.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정말 끌탕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듣다가 정말 견디지 못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아유, 그래도 뭐 형편이 이런데 뭐, 아니, 왜 형편을 이야기를 하시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걸 내가 묻는 거 아니냐? 그 더 이상 말을 못하시더래요. 목사님도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면 믿음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말이.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어느덧 굳어져 버렸구나. 13절 말씀에 권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매일 피차 곤면해야 되죠? 성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기는 몰라요. 자기 마음이 굳어진 걸. 아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옆 사람이 보면 아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은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는요, 자기는 아니에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건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피차 곤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오늘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어두워요? 집사님 오늘 말이 왜 그래요? 집사님,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이건 하나님을 믿는 말 아니잖아요. 매일 피차 서로 곤면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이러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한참 오래전에 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아주 혼이 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한 날, 유목사 설교는 참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 뭔데? 불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줄 때,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써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종이에다가 불을 확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유목사는 칠판에다가 불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는 식이야. 진짜 불은 확 보여줘야 되잖아. 말을 못하겠더라고.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말 못해줘요. 목사들끼리도 해줄 말이 있고 안 해줄 말이 있지. 가서 그렇게 집회 열심히 인도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면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 이후로 저는 제 설교를 항상 그 기준에 놓고 점검해요. 내가 오늘도 그냥 말씀을 설명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불을 전해야 되면 불을 보여주는 거냐.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겨우 요 정도까지도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피차 곤면해 줘야 돼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은 참 어려워요. 내가 잘 안 받아, 곱게 안 받아주면 말 못해 줘요. 피차 서로 곤면하려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쉽지 않아도 자꾸 새겨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가, 아, 내가 그랬나, 내가 그렇게 보였나,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말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삽시다. 이제는 정말 온유하게 늘 기쁘게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석 달 지나고 나면 그런 설교를 석 달 전에 들었는데 벌써 교만해 버렸고 기쁨은 잃어버리고 기도는 안 되고 설교 들었다고 해결되나요? 이제는 매일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워야 돼요. 네. 여러분이 정말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말 못 해줘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느낌이 이거 은혜가 아니잖아. 이건 성령 충만함 아니잖아. 그러면 즉시 말해주세요. 내가 혹시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꼭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겨우 말을 해줘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나면 절대 토달면 안 돼요. 저도 어느 교인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요. 본인이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다가 아주 며칠 밤 시달렸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아, 그래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여러분, 이렇게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가 삽니다. 어떤 분은 성질 대단한 분이 있으세요. 아, 말을 아예 안 해. 아,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럼 더 어려워져. 그 말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자 이런 말하고 사실 같은 거고 본인도 이보다 더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을 듣는 것도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나를 어떻게 항상 같이 살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고서야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도 만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주변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상태를 늘 점검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에게 나눔 방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참 놀라운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를 써왔어요. 목회 일기라고 해서 아주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매일 일기를 써왔습니다. 메모 형태로도 쓰고 어떤 때는 좀 참 은혜로웠던 일들은 좀 길게도 쓰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일기를 서로 나누고 살기로 작정하고 몇 개월 지나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서 일기를 쓰던 몇 년하고 이렇게 일기를 서로 나누는 그 몇 개월하고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기는 기본적으로 영성일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살자고 쓰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자고 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일기를 서로 나누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참 은혜를 내가 받아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하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해줄 때가 되면 벌써 너무 많이 늦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매일 일기를 고백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내 삶을 그대로 일기를 고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기를 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점검해 주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효과예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부목사님들과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얻은 유익은요. 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매일 내가 고백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눔이 아무래도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매일 나누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면서 오직 주님과의 동행으로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할 뿐이었죠.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세일기 나눔 방을 하면서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행복, 최고의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 어느 집사님이 쓰셨어요. 얼마 전에 일기를 적었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다 보니 몇 년 전 찍은 사진과 최근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빛의 차이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빛 되신 주님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삶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니 제 안에 나쁜 감정들이 줄어들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대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도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얼굴이 달라졌다고. 서로 일기를 나누면서 사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만 일기를 쓰면요, 일기가 이렇게 돼요. 죽겠네, 짜증나네. 혼자서 쓰면 그렇게 끝나고 별로 문제가 안 느껴져요. 그 짜증나는 날이니까, 그날은 정말 죽겠던 날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쓴 거지 뭐. 근데 일기 나눔을 하려면 이거 좀 곤란해요. 이렇게 쓰기에는, 이렇게 끝나기에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죽겠어요. 오늘은 정말 짜증만 나요. 그런데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고 그런 처지에서 그게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일기 나눔 방에서 이렇게 일기를 나누려면 일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기가 나눔용 일기잖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누구도 내 일기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치열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일기를, 내 마음을 다 나누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요 상태로는 나눌 수가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어떤 처지에서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않은 감정을 품지 않는 거죠. 이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기를 나눔 방에다가 올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일기를 이렇게 보고 가요. 그건요,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청했기 때문에, 일기를 올렸으니까 초청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집에 어떤 분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어서 오세요. 초청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앉아서 우리 집을 다 둘러보고 그건 내가 초청을 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초청도 안 했는데 누가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분이 나쁘죠. 네. 이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기를 내가 일기를 나눔 방에다가 올린 건 다 들어와 보시라. 우리 집에 들어와 보시라. 근데 여러분, 남의 집에 갈 때는 꼭 예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괜찮네요. 아유,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인사하지요. 초청을 해서 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둘러보다가 썩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댓글이에요, 댓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집에 잠깐 갔으면 뭐라고 인사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잘 봤습니다. 네, 아유, 참 잘 지내시네요. 아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영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근데 예의가 없이 그냥 불쑥 들어왔다가 아무 말도 없이 불쑥 나가버리는, 참 느낌이 안 좋은 분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댓글만 달아드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그러면 영성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소위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속해 식구도 초청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해서 집들이 하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이 오셨는데 보여주고 싶지요. 여러분, 나눔 방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기쁨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네. 내 성질 알지? 온유와 겸손이죠, 뭐. 그렇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무슨 뭐 성질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성질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죠? 그러니까 영설기 이렇게 공개하고 나누는 것은 사실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 와 보시라고. 아, 좋은 집 가서 그렇게 사람들 와 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은근히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면 당연히 그렇죠.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눔방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제 자신이 큰 변화를 느낍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큰 금액의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정직하지 못한 타협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중단시켰고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얼른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1개월 안에 사무실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단기간에 정리하려니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 건지 저도 모를 지경이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기로 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일을 주셔서 포기하기로 한 그 금액을 다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입버릇처럼 나중에는 교회 옆에서 지내고 싶다곤 했는데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소박한 일터를 새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는 분도 생겼습니다. 나눔방에서 내 마음을 공개하고 살려니까 생활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오늘 건성으로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점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마음 열지도 않고 그러면 이미 병들어 있어요. 마치 평생 건강검진 안 하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보면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 똑같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모릅니다. 아유, 나는 뭐 괜찮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강팍해지는 것, 이건 끔찍한 일이라. 내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만 하는 역사를 내가 순종해서 살아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서 주님께 계속 반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교인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만 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교인은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어서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으면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다가 내가 섬김을 받는 거죠. 교우들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 성령집에 참석해서 주님이 다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 놀라운 복을 오늘도 이렇게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찬송합시다. 다 같이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힘있게 찬송하십시오.